합니다. 여기가 안나 집입니다. 여기서 살아요, 안나 씨? 네, 안나랑 동해 여기서 봉이집 식구랑 같이 삽니다. 봉이집 식구들 참 착합니다. 좋은 사람들 곁에 있어서 안나 씨 좋겠네요. 참 다행이에요. 네, 그래서 안나는 날마다 행복합니다. 근데 안나 씨, 새와 친정어머니가 왜 무서워요? 그간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? 세화랑 세호엄마 둘 다 화나며 무섭습니다. 예쁜 얼굴이 변합니다. 우리 손주 며느리 세화가요? 호텔 할머니, 안나랑 함께 집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. 고맙긴. 안나 씨 방으로 들어가는 거 보게 앞장서요. 이 옷이야? 이 옷을 가져오라는 거야? 딱 보기에도 허름하구만. 세화, 얘는 이 옷을 가져다가 뭐 했으려고 목숨을 건데. 아니, 근데 안나, 이 여자는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? 콧구멍만 만한 방에 숨길 데라고는 여기밖에 없는데. 열어봐. 아니야, 남이 서랍장. 실례합니다.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. 세호 엄마도 안 보입니다. 그래요? 저 방인가? 동해군이랑 지내는 곳이? 아니요. 그 방은 봉이 삼촌이랑 송이가 살고 그 옆이 동해랑 안나 사는 방입니다. 동해랑 안나 사는 방 따뜻하고 아주 좋습니다. 안나 씨가 좋다니 나도 보고 싶네. 아니, 어디다 숨긴 거야? 아유, 참. 그 여자 오기 전에 이걸 빨리. 그럼 안나가 보여주겠습니다. 호텔 회장님 사모님이 여긴 왜 왔어? 이게 무슨 일이야? 알겠습니다. 국장님께 그렇게 전해드리죠. 그럼 곧 연락드리겠습니다. 수고하세요. 무슨 일인가, 홍 사장? 누군데 우리 김 국장을 찾나? 별일 아닙니다, 회장님. 뭐 장애인 뭐 어쩌고 하던 것 같던데? 잘못 걸린 전화였어요. 미국으로 입양된 지적 장애아라고? 이 형 몰래 들고 나가는 거 들키기라도 하면 아 무슨 망신이야. 변슬러 스타일 완전 다 구겨지네. 아 세화 얘는 도대체 왜 이런 걸 시켜가지고 사람을 망가뜨려. 미치겠네 정말. 여긴 어떤 일로 오셨어요? 아, 네. 안나 씨랑 점심 약속 때문에 왔었는데 사정이 있어서 그냥 가는 길입니다만은. 사돈은 어쩐 일로? 저요? 그러니까 아, 제가 길 가다가 안나 씨랑 어울릴 것 같은 옷이 있어서 좀 사왔거든요. 아, 이거 전해주고 커피도 한잔 하려고 기다렸는데 이거 입어요, 안나 씨. 안나 씨 옷이에요. 안나 옷이요? 아닙니다. 안나 옷 필요 없습니다. 아니에요. 내 맘이에요. 안나 씨가 입으면 너무 이쁘겠다 싶을 정도로 아주 그런 이쁜 것들만 골랐으니까 부담 없이 팍팍 입어요.
이왕 온 김에 얘기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다음에? 저 사모님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아니에요. 저 나랑 네? 같이 가요. 네? 아, 세화 친정어머니인데 가는 길까지 모셔다 드릴게요. 아닙니다. 저 혼자 갈게요. 아이, 괜찮아요, 사돈. 같이 가요. 이제 괜찮죠? 네. 새엄마 가시면 안나 괜찮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나 도와주셔서. 다음에 커피 타드리겠습니다. 안나 커피 잘 탑니다. 그래요. 커피 마시러 또 올게요. 잘 있어요. 가죠, 사돈. 네. 약속 있을 뻔했는데 없어. 지금 김치 공장을 하고? 좋아. 안나 혼자 갈 수 있어. 휴대폰 꼭 챙겨서 지금 바로 갈게. 응? 사모님이 늦으시네요. 그래도 생각보다 일이 길어지는 모양이고요. 그러게. 왜, 홍 사장. 무슨 일이 있나? 아, 예. 저 호텔에 처리할 일이 떠올라서요. 아, 회장님, 저 실례인 줄 압니다만 아무래도 호텔에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. 호텔에? 시간을 다투는 일인가? 예, 좀. 그렇다면 할 수 있나? 가서 일 봐. 저희 부부 위해서 어렵게 시간 내주셨는데 정말 죄송합니다, 회장님. 그래. 저 사모님 언짢아하시지 않도록 말씀 좀 잘 드려주세요. 아, 그럼 그럼. 가. 예. 아이고, 말썽 여사. 아, 오라고 헌지가 언젠데. 아, 지금 어디예요, 거기? 네? 7시 뉴스 박지원 선배가 교통사고로 당했다고요? 그래서요? 대신할 사람이 필요하다고요? 네, 저 지금 방송국으로 들어왔어요. 지금 바로 갈게요. 다들 스케줄이 있어서 마땅한 사람이 없네요. 아, 저 윤석영 아나운서 중국 갔다 오늘 온다 그랬지? 가능한지 알아봤나? 저 그게 비행기가 연착이 돼서 아직 서울에 도착을 못한 모양입니다. 제가 하겠습니다. 제가 하게 해주세요. 아, 자네 어떤가? 할 수 있겠나?